아, 지금 말고 나중에 한다는 거지? 도로시, 아이고, 그때 받았으면 젤리뽀 받았지. 몇개안 넣었지만 젤리뽀도 넣었는데. 기다란 거 막. 나은님 나이 특동다고 말안 해? 나은이 나이 알수 있어. 조사하면 돼. 어디 갔다 오셨어? 화장실이요? 슈가 파우더를 뿌린. 이봐, 가져가 두 개. 늙은 여우 귀신은 몇 마리야? 한 마리? 옆에 식빵 묻은 거나 떼고 웃어. 안 보입니다. 내가 보여. 뿌리니까 더 맛있다요. 저 늙은 여자 귀신한테 확 찌끄리고 싶네, 이거. 확. 케첩 좀 줘봐. 그거 홈플, 아, 아니다. 막 뿌려주세요. 왜? 내 빨뚝이 왜? 바보야 님 이제 나 나은인 줄 알았어. 저 말하길래 나은인 줄 알았더니 바보야 님이 이제. 골피고요. 유전의 비결 없어요. 착하게 살아, 이유. 마니님 꿀피부예요? 피부는 제이님이 더 좋아요. 이거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우리? 먹고 싶지. 띵크 어깨 쳐다보는 거 봐. 여자 하는 거 보고 싶대. 저야 뭐 꽃피부라 중학교 때부터 술 사고 다녔어요.
그림 그러는 거. 케첩이 없으면 토스터가 완성이 되지 않는데. 맞아, 도로시. 네, 숨어서 드신나요? 그 말하게 기다렸다요. 맛있어? 세계 소세지 맛있다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거 한번 우리 그 한번 해 먹었었잖아. 네. 그때도 맛있었어. 근데 그때 맛이랑도 똑같아. 맛있어. 과일이 있으니까 더 상큼하고 안 질려. 또 만나고 싶다? 어. 옛날 토스트가 제일 맛있긴 해요. 저도 옛날 토스트가 더 맛있네요. 근데 이것도 나름 매력은 있어. 맛있어. 바로 인정하는 걸로 봐서. 근데 맛없으면 못 먹어. 오늘 양파 케첩 필수하는. 여러분 집에 케첩 뭐 써? 케첩 대답해봐. 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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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케찹 어디 거 써? 오늘 선물 준비했는데. 오뚜기? 유정이는 헤인즈? 오뚜기 안 써, 유정이? 오뚜기 안 써. 아. 헤인즈는 좀 비싸지 않아? 잘 안 먹어? 토마토 케찹이지 그러면. 야 어디꺼 어디꺼 무슨 당근 케찹이야? 나님 어디꺼 케찹 잘 안 먹어 도로시는? 근데 그럼 하나 더, 아, 두 개 더 물어볼게. 유정이 또 하나 두 개 더 물어봐요 이럴 거니까. 나도 케찹 좋아하는데 홈플러스 가면 어디 이마트 나가면 자체 상품이 있잖아. 자체 상품. 근데 홈플러스 케찹이야 이게. 어디였어? 거기서 혹시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자체 상품 케찹 먹어본 사람? 있어 없어? 그게 제일, 이게 제일 저렴해서 보통 다 지나치고 안 사먹을 거야, 아마? 다른 거 먹고, 오뚜기 케찹이나. 두 개? 먹어봤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먹어는 봤냐고, 유정이. 먹어보셨습니까?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케찹. 두 개는 질문겠죠,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안 먹었겠죠? 진짜, 유정아.
유정이도 그 요리하잖아. 요리해서 내놓잖아, 음식을. 그러면 이 케찹이 되게 저렴해. 그러니까. 아, 저 똘빡 말 안 해. 쟤 너는 먹지 마.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처음에 우리도 불안해서 조그만한 거 샀다니까. 조그만한 거 그지? 맞아 맞아. 제일 작은 사이즈 샀었는데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어떻게 케찹 먹어보신 거 어때? 네 맞아. 얘 맛이 또 달라. 얘만의 맛이 또 달라. 그래. 음료 장인가요? 간장. 아니 간장 먹고 싶어? 음료수로 간장 먹고 싶어? 근데 진짜 맛있어. 어리 주고 싶다. 이마트도 가. 그나마 홈플러스가 가까워. 아니 둘 다 비슷한데 홈플러스가 더 가깝거든? 안 먹어봤는 거 맛있다고 알려줬는데 말하는 것 봐라. 참 홈플러스 좋아하죠. 어허, 당장 병머리를 치도록 하여라. 노마도다. 강사하면 도로시 못 들어온다. 항상 여유가 많았어. 네. 응? 아, 달았네, 유정이. 다시. 네. 나 아까부터 달았나 봐. 아구깡. 그거 한 2시 반쯤이면 될까요? 왜? 열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젤리뽀, 아직 아니야. 좀 많이 굳혀야 돼. 그동안 정리를 하고 있다. 젤리볼을 위한 세팅. 도로시 땡! 도로시는 땡 안 해. 도로시가 있으니까 좋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외출해라. 넌 너무 많이 나다닌다. 귀 얹혀 오짐? 네?
아참 오뎅 다 먹었어요? 네 오뎅? 어떤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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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다 먹었죠 오뎅은 언제적 오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런 거 미니오븐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하다 금방 한두 개 해먹잖아 혼자 있으면 혼자서 해먹기가 엄청 편해 가스레인지에 막 프라이팬에 막 굽고 안 해도 되니까 꼭 굳이 안 구워도 치즈 하나 올리고 뭐 버터 조금 발라서 구워도 맛있어 방 침대 옆에 놔두고 그리고 뭐 살짝살짝 데워 먹을 때 전기세는요? 감당 못하지요 무서워요 아 전기세만 생각하면 폭발할까 그래서 원래는 컴퓨터 두 대를 돌렸는데 하나를 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듀얼 모니터로 해가지고 하나 또 따로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진짜 같다 이거 얘를 어떡하지? 나? 날 왜 넣으려고 그래? 야, 날 왜 넣으려고 그래? 이쁘긴 이게 더 이뻐. 콩알만하고 진짜 작아. 귀여운 척 오지구요. 내려? 응? 내려? 들어가게? 들어간 김에 얘를 꺼내라. 들어갈래? 그냥 나중에 꺼내, 나중에 놔두자, 그냥. 이렇게. 왜 도로시 말을 안 해? 말하라고. 뭔지, 뭔지, 뭔지.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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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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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뿡, 뿡. 유정이 들어왔다. 깝건, 깝건, 깝건. 유정님, 리하이요. 왜 저래? 좋아하는 거다. 미쳤니? 오라미시, 오라미슈. 마신 거야, 그거? 조금 맛있어. 마셔도 돼. 도로시 오늘은
바로 집으로 온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고? 아니, 뭐, 오늘 안 나갔다 왔어? 이거 하나 먹어야 되죠.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아직 대기 중입니다. 뭐가? 젤리요. 가게에서, 네. 좀 기다려야지. 아, 자, 친구 안 먹었다 그랬지? 밥 먹고 놀, 집 올랐지? 근데 잘 못 먹어요. 시켜 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근데 진짜 나는 오래 먹었거든요? 나는 진짜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나와서 살아서 몇 년이야, 지금까지. 근데 귀찮아서 주로 사 먹기도 하는데 못 먹겠어. 됐을 때면 안 먹으려고 그래. 기억 못하면서 물어보기는. 유정아, 오늘 혹시 길 가다가 넘어졌어? 유산균 하루에 하나? 시켜먹어, 다른 사람은. 저는요, 반찬이 없어도 밥을 그거 싸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서 시켜먹어요. 소름 끼치는 기억이. 기억, 뭐 기억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도로씨, 그리고 그게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배가 좀 편하고, 화장실 갈 때도 좀 편해. 화장실 갈 때 편한 거 일단 배가 조금 괜찮아졌어. 얼마니씨.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먹을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 하루에 하나씩. 근데 얘가 다 먹을까 봐. 근데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다 먹을 리가 있나요, 제가? 많이가 잘 안 챙겨줘. 그래, 나 눈 돌아간다요. 이따가 여기에다가 그거 젤리 세팅할 거예요. 네. 일부러 곁둔 거야? 더 많아. 아니, 더 많잖아, 우리. 엔간에 째려보라고? 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째려볼걸? 이거 앞에 놔두든지, 그러면. 조명 바뀌어서 다행이지. 조명까지 팔았으면. 어떤 디데이? 오늘 디데이다요? 뭐? 무슨? 뭐가 있지? 3월 21일 2일 뭔데? 22일인데? 어? 헐! 무슨 디데이? 뭔데 무슨 디데이? 아! 어. 헐. 도로씨. 야, 어떻게 했어? 도로씨. 어떻게 썼어? 아, 나 이제 할 말이 있거든. 할 얘기 할 말이 있어. 헐. 와, 일로 와, 옆으로. 더. 도로씨, 고마워. 완전. 대박. 와. 대박 팬가입. 고마워.
헐. 말해 말. 말이 안 나옵니다. 잘 나와? 봐봐. 전 안 보여. 여기 이걸 어, 잘 나와. 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헐. 뚜러시 뭐 보고 싶어 막. 보여줄 거 없지만 뭐 보고 싶어. 도로시 대박이다. 와. 뭐? 헐. 이 정도까지 왜 그래. 우와. 이쁘니. 의장아 고마워. 대박. 아 도로시 그랬었어? 아 지금 그럼 혹시 팬가입 때문에 그런 거야? 팬가입 때문에? 아니 팬가입 때문에 팬가입보다 그 전까지는 그냥 기프티콘 아니 그 전에는 하나로라도 팬가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팬가입은 하겠다. 팬가입 안 했었잖아. 고마워.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난 마니한테 계속 얘기했었거든. 왕통각 마니한테 항상 그냥 도로시는 진짜 우리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 완전 우린 열혈 팬인데 도로시는. 바보야님 물이 안 아니에요. 괜찮아요. 빨리 좀. 완전 열혈 팬인데 도로시는 우리 선물 많이 줬는데도 그냥 일반 시청자로 돼 있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쓰였지. 근데 수치로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그냥 선물해 준 거는 완전 우리 완전 열혈 팬이지. 아프리카 태양이도 막. 그렇지. 그게요, 그, 일반 BJ는 6대4잖아. 베비는 7대3이고, 파트너 BJ가 8대2인데, 그 6대4 중에서도 또 세금을 또 떼. 그니까 또 짜갈라져. 그니까 너무 아깝지. 60, 70, 8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안 되잖아. 유정님 아주 잘 알지. 하나는 예. 뭐 잘 볼까요? 치워야지. 잘 안 보이는데? 얘를 치워야지. 여기도 아 여기도 안 보이구나. 그래서 안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대박이다 도로시와. 그럼요 감동. 그래서 그냥 한 방에. 큰맘 먹고 아프리카에 적성했다 이거. 최고다요 도로시 선생. 도로시 짱이다 짱. 이게
그러니까 뭐 수치로 나누는 것도 그렇고 막 이제 금전적으로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내가 그래서 어떤 말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은 도로시 고마워. 완전 땡큐합니다, 땡큐. 그리고 우리 회장님 도로 유정희 회장님 늙은 귀신아 늙은 귀신도 고마워. 이쁘니 감사해요. 쓰세요. 안경도 쓸까요? 아프리카 4만 원 더 가져가. 안경도 쓰고 갈까요? 거기서 삼성 할것 다. 3%도 빼. 안경도 쓸까요? 아니. 도로시 팬가입 축하해요. 도로시 사랑해. 사랑합니다, 도로시. 오늘 진짜 기분 좋다. 최고. 그다음에 우리 앙칼진 회장님 고맙습니다. 회장님도 사랑해요. 이파리 감사합니다. 자, 리액션 늘 봤던 거지만 또 새로운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 아시지만 가볼게요. 도로시 도시 사랑해. 땡큐 땡큐 땡큐. 고고 씨. 너를 사랑. どろし 사랑해. 사랑해. 와. 유정유토 101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유정님도 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유정님. 고마워요. 근데 진짜 고마워. 예. 근데 나 있잖아. 자꾸 빨리빨리 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자꾸. 단호박이에요, 언니는. 야, 보고 싶다. 막이 생각. 가까이 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 또 해. 특히 유정이 같은 경우는 나랑 나이차도 별로 안 나잖아. 사실 그렇게 지낼 수가 없잖아. 여자들은 다또 시집 가고 가 있고, 뭐 후배들도 동생들도 다 그렇고. 사진 보세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래서 만나기도 좀 그렇잖아, 여자들은 좀. 물어뜯고 싸우려고. 왜 저리 잘나가다가. 그래서 가까이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또 도로시는 저기 있지, 뭐, 요정이도 저기 있지. 다들 멀어 멀어. 행복합니다. 고마워. 완전 감사해요 오늘. 퍽 까놓고 얘기 좀 합시다. 뭐. 나도 생각은 해봤다 형. 바보야님. 바보야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바보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보야님. 나 40대 아니야. 바보야님, 멋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 사랑해요. 바보야님도.
하나 들어볼까?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바보야님. 감사합니다. 나또 먹고 싶어. 아. 그랜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바보야님. 바보야님은 순산을 하셔야 돼요. 순산에 신경 쓰세요. 몸 관리. 항상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항상 감사해요. 순산, 순풍, 순풍. 어디요, 어디요, 그게. 마트 가시면은 다 있어요. 마또는. 큰 마트 가시면 다 있을 거예요. 아. 도로? 도로시장 디레이라 그래서 뭔 날인가, 뭔 날인가, 그냥 생각하다가. 나이 차이 안 나. 나 마누라, 아니, 나 30대야. 유정아, 이건 진심이야. 나 30대야. 그냥 마흔은 그냥 장난한 거지, 그냥. 그냥 그 정도 됐다, 이거지, 뭐. 가르쳐 드렸으니까 추천해라. 도로시 나갔습니다. 야, 지금 그럼 도로시 매니저 한번 빼볼까? 매니저? 도로시 글씨 한번 쳐봐라요. 신고는 안 되지, 인연아. 엄마! 아, 아, 아. 도로시 빨간 글씨 한번 쳐보세요. 한번 느껴봐. 인연아? 인연, 인연이긴 하죠. 도로시 빨간 글씨 좀 즐겨. 까불지 말라고. 우리 부장님이 오빠는 오빠 맞아. 알겠어? 이름이 이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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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없어요. 이연아. 바보야님이 정확하게 바보야님이 어리시죠, 그죠? 바보야님보다는 언니고, 그지? 궁금하신 거 500원. 아, 이거 왜 꺼져 있나? 충전이 안 되나? 아, 여기 빠졌다, 빠졌다. 바바야님이 서른 살. 큰일 날 뻔. 어? 네? 뭐라고? 아니, 서른 살이시라고. 저는 삼땡입니다. 아, 바바야님이 띠용이랑 동갑이시군요, 띠용이랑. 친구네. 띠용이랑 친구. 네, 네, 87년생이에요. 아, 진짜, 뭐 하는, 한잔 하고 있나 본데? 제니 39.
짜증난다 진짜. 40 아니에요. 네, 저는 하나. 속 시원해? 유정아. 유정아, 속 시원해? 그렇게 꼰지르니까 좋아? 좋아. 나도 다 이른다. 나 이른다. 어디 사는 누구 몇 살? 예? 예. 일러도 됩니까? 타자 쳐버린다. 나도 다 이른다. 이름. 난 괜찮아. 내가 그 젤리빠 한번 찔러보고 올게. 도로씨, 유정이 사랑해. 고마워요. 바보님도 사랑해요. 빨리 들어가라. 나 퇴장 중이다. 다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이님이 들어오셨네요. 응? 그 친구분? 아니요. 그 맥주펍 언니. 셜록 홈즈님의 직장 언니. 네, 홈즈의 언니요. 지금 일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일하시는 중이시겠네요. 안녕. 오늘 일찍 끝냈어요? 홈즈님은 오늘 뭐야 5일 동안 쉰다고 엄청 좋아하는데 심심해서 들어와 봤어요. 홈즈님은 5일 쉬잖아요 이제. 엄마 집 갔어. 아, 홈즈님 어제도 들어왔어요. 그저께 들어오고 어제 들어오고 오늘은 근데 오늘 안 들어왔어. 어제 조금 계시다 갔어요. 다이님도 자주 놀러 오세요. 지금 집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바보야님은 뭐 하시나요? 나은이는 뭐 해? 도로시도 실장님 만나고 온다고? 실장님 잘 보고 와요. 빨리 오세요. 바보야님은 눈팅이요. 바보야님 그 애기 낳으실 때는 남편분 휴가
받아놨어요, 그러면? 휴가 미리 받아놨어요? 다행이 다행이네. 내기 날 때 남편 머리 잡아 당겨야죠. 머리끄댕이. 아, 휴가 3일 받아놨어요. 근데 그 예정일 전에 진통 오는 경우도 많죠. 만약에 진통이 더 빨리 오면은 남편 휴가 땡겨지는 거예요. 다 굳었어요? 네, 아무래도 알아서 조절할 거예요, 남편이. 아, 지랄. 도로시도 실장님 보고 왔던데. 사이즈네요. 도로시 사실이야. 허위 사실 유포하면 강퇴 나온다. 노노노 티어티어티어 진짜 이거야? 노노 노래 노노노 메로골드? 유정님 어디 갔어? 튕기셨어요. 또 전화 왔나 봐. 젤리버가 작은 건 다 익었어. 작은 건 다 익은 거 같아. 익었어요? 어. 큰 건 아직 소개가 안 익었는데 그건 냉동실로 옮겨야 되나? 네, 작은 거는 잘 익었어요. 완전 탱탱, 좀 이렇게 탱탱하던데? 탱탱탱탱. 유정님 리하이. 유정님 리하이용. 오늘 유정언니 바쁘네요. 바빠. 전화 올 때 됐지. 유정이 어디야 지금? 유정이 마감했어요? 월요일은 좀 한가하죠? 학교 앞이라 초저녁에 손님이
좀 많았다가 아니면 아주 늦게 조금 있는 거 아니야? 아빠야, 별풍 쏜다용. 유정님, 솔직하다예요. 월요일도 초저녁엔 바빠요. 불닭 먹어서 배 아파? 이제 신호가 왔어? 먹을 땐 좋았는데. 아, 개강해서 우리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 알았쥬? 오래오래. 나은이는 조용하네. 아까 저 볼록는 대답 없었어. 개강 파리. 유정님은 오늘 사랑을 먹었대요. 사랑. 사랑. 하이 요고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사랑 말씀드렸어요. 혹시 뽀뽀? 뽀뽀 아니죠. 키스이지유 아닌가? 맞아. 더큰 사랑을 먹었나 보다. 키스죠. 더큰 사랑을 먹었나 봐. 오, 썼어. 예, 키스죠. 오, 내가 맞췄어. 나도 먹어보고 싶.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유. 드로시 요즘에 바다 안 가? 그러게, 요새 바다 간다는 말을 별로 안 하네. 19금인가요? 뽀뽀는 애들 줘야죠. 아, 싫어. 이제 곧 가겠죠? 도로시, 그 여름에는 바다에서 맨날 살아? 어떠 피는데? 바보야님, 알겠습니다. 요거, 바보야님, 요거는 메로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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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나고 있잖아. 더 늦기 전에. 아니, 메로.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여러분 아니죠? 너희들. 바보야님, 그 자몽 좋아하세요? 자몽? 여러분은 나하고 나. 그 말하면 욕할 준비. 여러분 사랑해요. 그 바보야님 메로골드 요거 안 드셔보셨어요? 스위티랑 비슷한 건데 스위티도 요렇게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자몽 같은 건데 색깔이 노란색이고요. 노란색인데 자몽처럼 쓰지 않아요. 네.
그때 누구 줬지? 애기들 주니까 엄청 잘 먹어요. 애기들도 엄청 잘 먹더라고. 애기들도 좋아해. 우리 울산에 이모 댁에 놀러 갔을 때 그때 그 조카 애기들이 둘이 있었는데 엄청 잘 먹었어. 순삭했어, 순삭. 도로시 맛없는 거 먹었어? 이거 메로골드 살 때는 약간 좀 노란빛이 많이 돌고 조금 말랑말랑한 거 사야 돼. 조금 말랑말랑한 거. 너무 큰거 말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거? 도로시가 먹은 거는 어땠는데 맛이? 맛 없었대잖아. 그러니까 어땠길래 맛이 없었어? 참고. 그리고 자몽 맛을? 그리고요, 요즘에 과일들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저렴해. 크기에 비해서, 양에 비해서. 근데 얘는 저렴하고 크기도 크고 맛도 있어. 네. 그래서 솔직히 과일 살 때가 제일 돈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 장 보면 과일 많이 사는 날에는 돈이 껌쩍 올라가. 근데 얘는요 부담이 없어. 지금은 오렌지 제철이라서 오렌지가 제일 맛있긴 해. 오렌지 한 개에 990원. 2,000원, 1,900 얼마 이렇게 하더라고. 2,000원 이렇게, 뭐 1,500원 이렇게. 유정님 손 씻고 하고 있어요. 아기 낳고 먹어야 돼서. 자, 그냥 유정님 진짜. 에이급 모니터링 요원이. A급. 토마토 큰 거는 냉동실에 좀 많이 안 됐어요? 넣어놓을까? 겉에만 돌려. 뭐 얻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예쁘다. 순식간에 올까요? 얼면 아닐 것 같아. 그냥 얼리지 말고. 방울토마토 요즘에 딸기 값이랑 똑같더라. 방울토마토 진짜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 방울토마토? 깜놀했어, 깜놀. 차라리 그래빠에 1,000원 더 주고, 1,2,000원 더 주고, 딸기 사 먹을게. 딸기. 비싸니까, 비싸죠. 토마토가 그렇게 비싸, 그렇게 많이 비싸졌어? 그전에는 방울토마토 시장에 가서 사고 나면 가도 방울토마토는 안 비쌌거든? 한팩 3,000원 막 그렇게 했었는데. 왜 비싸겠어요? 여기 유정빠 많다, 유정빠.